안녕하세요, 악트러스입니다. 오늘은 딱 10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줄 수가 증가할지는 아직 저도 감이 없지만 일단 가볍게 10줄짜리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. 부담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. 제가 먼저 좀 짜놓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냥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준비 없이 바로 해볼게요. 작업 폴더에서 주피터 랩을 들어가 주세요. 띠용. 네, 리네임 하시고요. 여기에서 10 로우 프로그램 할게요. 10줄. 뭐 주석 같은 거 들어가면 10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저는 뭘할 거냐면은 이런 거 해볼게요. 프로그래밍 초기에 많이 나온 숙제인데 이런 거죠. 이렇게 띡띡띡 띡띡 띡띡띡띡띡 그리고 띡띡띡 띡띡띡띡 다섯 하나 더 하죠. 요렇게 이게 뭐죠? 뭐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삼각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삼각형이죠. 얘를 찍으려면 1, 3, 5, 7, 9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 비슷한 거를 그 다른 사람 그 이제 신입 사원들한테 시킨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코드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코드가 어떤 건줄 아세요?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찍기도 힘든 이런 식으로 다 찍은 분이 있더라고요. 이걸 일일이 이렇게 한 줄을 다 찍었어요. 뭐 답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한 건 이게 아니었죠. 원한 거는 포문이랑 입포문 같은 걸 써가지고 이 별의 개수를 제어해가지고 이 삼각형을 찍으라는 거였는데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걸 그렇게 찍으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는 안 되는데, 그쵸? 그래서 이걸 한번 10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함수 같은 것도 쓰지 않고요. 단순히 포문, 네, 포문이랑 입문만 써가지고 10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10줄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일단은 이 바깥을 먼저 보세요. 그러면 몇 줄이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줄이죠? 그러면 포문이 다섯 번 돌아야 되겠죠. 포, I, in, range, 5. 다섯 번 돌겠죠. 다섯 번 도는데, 각각이 어떻게 되나요? 여기 보면, 이 아래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. 그러면 이 마지막 줄은 앞과 뒤에 이렇게 빈칸이 한 칸씩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. 여기는 두 칸씩, 여기는 세 칸씩, 여기는 네 칸씩 존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첫 줄을 만들려면 빈칸 네 개와 별 하나, 또 빈칸 네 개. 근데 빈칸 네 개는 사실 찍을 필요가 없죠. 어차피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. 그래서 앞에 있는 빈칸의 개수가 중요합니다. 4, 3, 2, 1.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i는 뭐예요? 0부터 시작하죠. 이게 사실은 이거잖아요. 이건데 0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빈칸을 4개를 줘야 되니까. 근데 이 i 하나로밖에 제어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포문을 두번 돌려가지고 한 번은
얘를 찍고 한번 얘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폼은 안 돌리고 그냥 찍을 수도 있는데 프린트 그냥 찍어볼게요. 그러면 빈칸을 아 폼은 돌릴 수밖에 없구나. 왜냐면 얘를 네 번을 찍어야 되잖아요. 네 번을 어떻게 찍을 거예요? 네 번을 찍으려면 결국은 한 개를 네번 찍는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for j in range 여기가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0부터 i가 0이잖아요. 0일 때네번 돌아야 되니까 결국 이 빈칸의 개수와 별의 개수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j in range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? 4 마이너스 i 네 이렇게 되면 0일 때 4개, 1일 때 3개, 2일 때 2개, 3일 때 i가 3일 때 1개, 4일 때가 다섯 번째죠. 4일 때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동안에 프린트 뭐 해라? 빈칸 찍어라. 빈칸. 이거죠.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엔드를 붙여야 되겠죠. 엔드는 그냥 예.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로 뒤에 이어서 찍으란 얘기죠. 그 다음에 뭘 찍습니까? 그 다음에 for j 해도 되고 k 해도 됩니다. 뭐이 j 여기 위에 있는 j는 여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k라고 할게요. 레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피해 가시면 돼요. 너무 뭐 이렇게 나는 이론을 증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요. k도 역시 k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돼요? 0부터 여기도 뭔가 i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, 왜냐면, 이 i가 바뀜에 따라서 찍는 별의 개수가 틀려지잖아요. 1, 3, 5, 7, 9.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. 1, 3, 5, 7, 9. 뭐죠? 1, 3, 5, 7, 9는 홀수죠. 여기다 적어주면 좀 편하겠죠. 1, 3, 5, 7, 9. 여기다가는, 샵, 4, 3, 2, 1, 0 이렇게 적어주면 좀 편하죠. 그러면 여기다가는 프린트 뭘 하면 좋을까요? 별. 아, 여기를 완성 안 했죠, 제가. 13579 홀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 예. 2 곱하기 i 플러스 1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게 홀수의 식이잖아요. 저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봤었죠. 2, i 플러스 1. 이렇게 하면, i가 0일 때 1이고, 1일 때 3이고, 2일 때 5고, 3일 때 7이고, 4일 때 9가 되니까, 이렇게 찍으면 별의 개수가 만족을 하겠죠. 얘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, and는, 이렇게 하고요. 이렇게 하고,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. 뭐냐면 여기까지 딱 찍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냥 별끼리 뭉쳐서 찍었어요. 그러면 항상 다음번 포룹을 돌때한줄 넘어가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프린트 넘어가라 이렇게 그냥 한줄 넘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. 몇 줄입니까? 둘, 셋, 넷, 다, 여, 7줄. 7줄에 끝났네요. 그러면 주석을 좀 달아주면, 주석을 달까요, 말까요, 강제로. 주석을, 근데 어떻게 해도 10줄은 안 되네. 아, 이거 한줄 없애서 10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실 그렇죠. 줄이는 게 쉽지가 않네. 그냥 11줄로 만들죠 뭐. 그럼 아니면 이걸 지우던가.
Please make this shape by using space and 별. 뭐 저희가 꼭 저기 꼭 그 이거를 열 줄을 꼭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렇게 16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습니다. 저장을 컨트롤 S에서 저장하고요. 네, 터미널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. Python 10로 띠리릭 1, 2, 3, 5, 7, 9. 어때요? 참 쉽죠? 네. 이게 별표 찍기가 다양하게 있어요. 뭐, 직각삼각형, 그리고 뭐, 역피라미드, 이거 피라미드라고 할 수도 있는 피라미드 아니면 뭐, 마름모, 뭐, 많이 나올 수 있는데, 그게 다 제어문 연습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, 이 다양한 모양의 별들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, 제어문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그, 눈으로만 익히는 거랑 실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. 예,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